아, 저 소림축구처럼 차고 싶거든요. 갑니다! 치아째, 형탈 서버! 나 어색해서 못하겠네. 야, 우령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 뭐야? 장난 치는 거야? 뭐야, 야? 여러분, 제가 시축하러 왔어요. 근데 우령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스카이박스는 뭐 하는 곳이에요? 경기를 관람하는 곳인데, 네. 저희 축구장에서 네. 제일 비싼 좌석,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아~ 여름에는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 최고의 공간이네요. 한솔님 경험으로 된 네. 스카이박스. 아, 진짜요? 그럼 저희끼리만 보는 거예요? 네. 대박. 어, 여기가 그럼 뭐가 의자 있고? 네, 맞아요. 의자랑 책상이 있고요. 어, 우와. 나 방 생겼다.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난간이고요. 앞에 이제 경기장. 아, 아,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네. 대박 사건. 우와, 나 이거 이런 데 처음 와보네. 와, 그럼 잘 차야겠다. 이제 맞춤형 유니폼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유니폼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어, 그니까 나 야. 볼래? 어. 어. 야, 뭐라고 써 있어? 허우령. 몇 번인데 너? 아이, 뭔 소리야. 나 12번. 어, 난 몇 번이려나? 12번. 어, 왜 너랑 나랑 같은 번호야? 12번이 여기 팬 번호래. 아, 그래? 응. 아, 너랑 나랑 세트네. 끔찍하네요. 아, 그, 야, 야. 왜 우령이 의디어로 안 하고 허우령으로 했어? 오빠는 김한솔 아닌가요? 난 원샷 한솔로 했어. 아, 어? 오늘은 아나운서기 때문에 우령이 의디어보다 찐 나의 야. 이름을 넣고 싶었어. 아니, 우령이랑 같은 유니폼인가요, 혹시? 어, 같은 유니폼. 아, 너랑 나랑 커플인 줄 알겠다. 나 이거 입고 싶어. 아, 그래요? 아, 그럼 다행이네. 짠! 퍼스널 컬러야, 딱, 네. 나 몇 번이야? 나 12번이야. 나 뭐라고 써있어, 나는? 원샷 한솔. 12번이 12번째 선수라는 뜻이에요. 어, 내가 오늘 12번째 선수야. 아, 나 그러면 어떡하지? 골 넣으면 어떡하나? 세게 탕 차는데 신발만 날아가면 안 되는데. 점자도 있어. 어, 그래? 어디? 턱에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어, 이거 점자예요? 이거 뭐 알려줬어야지. 어, 이거 점자 유니폼이에요. 앞에가 원샷, 뒤에가 한솔. 동선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미리 체크하면 저도 덜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냄새 난다. 어, 저 어디 숲속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뒤로 몇 발자국만 가서 남들보다 좀 느리게 차도 되죠? 네, 그럼요. 삐! 하나, 둘, 셋, 넷, 갑니다! 어, 안 돼! 안 맞는다. 낮게 멀리 갔어요, 대각선으로. 아, 저기로 갔죠. 어땠어, 나? 더 잘 차봐. 아, 봐봐요. 눈 감고 차보라고. 어? 높게 차다가 내가 뒤로 자빠지겠다. 어? 나 원래 3, 4분까지는 연습을 해야 돼. 저 볼링도 잘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시각장 애니 축구공 차는 방법! 일단 공을 만져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자, 그리고 아씨! 아, 못 맞추겠어. 위에 가서 발길질만 연습해야겠네. 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아나운서분 소개하고 피스를 불면 공을 찬다는데 신발만 날아가면 어쩌나. 진짜 웃기겠다. 그렇게 어? 해주면 안 돼?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점이 되겠다. 안 돼, 절대 안 돼. 신발끈을 일부러 풀고 가. 넘어져. 그래서 한번 넘어지고. 했어. 야, 공을 잘 차는 방법 하나만 팁을 너가 생각해서 줘봐. 눈이 안 보여도 공 잘 차는? 방법 없어! 어? 없어! 없다고? 응. 너가 아나운서 하는데 내가 시축을 해. 이게 말이 돼? 말은 되죠. 말은 된다고? 어, 그래, 말이 되는 것 같긴 또 하고. 연습 한번 보여줘. 인천의 대표 무고사! 뭐야? 아, 이건 아니지! 너 이렇게 괴롭히러 왔구나, 여기. 여기 너 초대해서 우령님 마이크 맡길게 했는데 이런다고? 아, 그냥 막 그냥 현장에서 보세요. 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아, 야, 나 그렇게 하면 나도 축구공 못 차, 제대로. 시각장 애니탈 봐봐! 야, 우리 그러면 이상하게 나와. 저 시각생인 유튜버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축구선수들도 저기서 나가기 전에 그거 하잖아. 손 이렇게 봐. 아, 나는 저기서 뭐 서로 수신호 주자고 하는 줄 알았지. 안 보이잖아. 아, 그래. 수신호는 좀 어려우니까. 구호 없어? 우령 한솔 화이팅? 아, 싫어! 아, 참 안 맞네. 야, 그러면은 어떤 거에 대한 아자아자 화이팅인데? 나는 아나운서, 오빠는 시축. 서로 비명 지르지 말고 아니야. 잘하는 거야? 아자. 아, 하나, 둘, 셋, 태고해야지. 안 맞냐. 빨리 하자. 괜히 한다 했네. 자, 하나, 둘, 셋. 아자, 아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신호 맞추자고. 하나, 둘, 셋. 아자, 아자. 화이팅. 이제 갈래. 어, 잘 가. 공이 왔으니까 한번. 근데 아, 무슨 신발을 신고 와야지. 지금 뭐 이제 신발까지 고민하고 있네. 여기요. 신발 지금 벗긴 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여기 앞에다가. 아, 죄송하네. 이렇게 잘못 날아가서 카메라 깨지고. 아, 저 소림축구처럼 차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만 그물망 뚫리고. 네. 자, 빨리 차고 올까요? 아, 어떡해요. 아, 참.
축구 보자고 불러놓고 신발을 뺏어버렸네. 저 이제 이렇게 신발 끈 묶을 건 없지만 묶는 척 좀 하고. 자, 강수입니다. 우령이다, 우령이다. 와, 소리가 차니까 다르다, 아까랑. 와, 소리가 차니까 떨린다. 우령이 잘했네. 하면서 장난 아니야. 현장감이. 이제 천천히 앞으로 갈게요. 네. 와, 씨, 어떻게, 어떻게. 원샷 축구 공차는 방법. 자,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는 시구를 해야 되나? 시구는 뭐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이랬는데 막 공중에 날아가고. 오늘의 축구 시축 끝!